네, 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진로, 직업, 창업, 진로 설계,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또,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게 뭔지, 또, 자신의 어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는 무엇이고, 또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무엇이냐. 이런 자신의 Who am I라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출발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진로, 취업, 창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흥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흥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치관, 그 다음에 남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격이고, 내가 잘하는 것은 적성입니다. 이네 가지를 먼저 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룰 내용은 흥미. 특히 그래서 홀란드 흥미 유형이라고 여섯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 오요인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성격에 관해서도 이렇게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흥미는 뭐냐? 흥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흥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공을 택할 때 뭐를 가지고 택했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꿈이랄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까?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것은 흥미예요. 그래서 흥미가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학습이나 일에 재미있으면 공부도 재미있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재미있겠죠. 그리고 적성이 맞더라도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더라도 흥미가 없으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이 가수라는 직업에 흥미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란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기보다는 주변 환경가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조금만 성취감을 했을 때그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그래서 흥미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앞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를 잘 파가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적성과 흥미. 적성이란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잘하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은 싫다 하면 적성은 노래를 잘하더라도 가수란 직업에 나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란 것은 내가 키워드는 일단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재미, 가장 뭔가 재미, 재미를 느끼게 되겠죠. 가장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재미가 있으면 일도 재밌어진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만족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것.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 경우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게 없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라. 예를 들어 경영과 학생이다. 그러면 나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흥미가 있느냐? 경찰이 되면 재밌을 것 같으냐 하는, 그러면 자기가 경찰로 쪽으로 나가고, 근데 나는 경찰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서방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난 경영까지만 서방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하면 서방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택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 우리가 하거든요. 여섯 가지 유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R, I, A, S, E, C라고 리아색이라고 해요. R, I, A, S, E, C라고 리아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해본 다 거의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사람이 좋다. 난 사람과 관련된 일을 좋다 하면 이 밑이고요. 반면에 나는 사람보다는 사물이 좋다. 예를 들어 동물을 만지거나 동물, 식물, 자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계, 안 그러면 과학실험 도구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굉장히 FM이라고 이제 FM이 뭐의 약자인가 하면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틀 원칙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왼쪽이 되겠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사람들은 이런 원칙보다는 융통성이나 상상력, 뭔가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하는 뭔가 독창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굉장히 원칙주의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뭔가 E형이라고 해서 기업형 혹은 설득형이라고 해서 기업형 혹은 설득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좋아하는데 좀 융통성이 많다. 그런 사람은 이 S형이라고 해요. S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보다는 어떤 띵스, 사물이 좋은 사람은 위에 보면 뭔가 하면 왼쪽에 원칙적으로 한 사람은 실제형. 그 다음에 I형은 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I형. 그래서 R, I, E, S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도 좋고 사물도 좋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C형, 간섭형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A형. 그래서 예술형에서 R, I, A, S, E, C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우리가 홀란드라는 사람이 홀 만들었거든요. 홀란드 사람이 만든 흥미 유형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어떤 원칙이랄까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섯 가지에 포함된다. 여섯 가지, R, I, 여섯 가지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는 각각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 각각의 이런 어떤 난 사물을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는 그 환경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그런 게이 홀란드 흥미 유형의 어떤 여섯 가지 전제라면 전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의 어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이 여섯 가지 환경 속에서 행동하더라. 그리고 이런 주어진 환경이 있더라.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어떤 것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 개인의 행동은 이 환경과 어떤 사람의 행동 상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홀란드 사람이 이제 홀란드 사람이거든요. 홀란드. 자, 홀란드 사람이 홀란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쪽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이 있네요. 그래서 홀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론화했는데 현장형,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형 리얼리스틱 인베스티게이트 아티스틱 소셜 엔터프라이징 그다음에 커스텀 해가지고 RIASET라는 6개의 코드를 알고 이것을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란 것은 내가 무엇에서 호의적이다. 플러스 좋다 나쁘다. 나는 예를 들어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인데 키 작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이다. 그 다음에 수용적인 관심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흥미라고 한다. 나는 키큰 남자가 좋다. 나는 키 작은 남자가 좋다라든지. 그래서 이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like는 좋다. 그 다음에 dislike는 싫다. 좋고 나쁘고를 관계를 결정하는 게 일종의 뭔가 하면 흥미란 거죠. 흥미. 흥미란 것은 영어로 interest in 영어로는 은행 이자가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interest라고 하거든요. interest. 그걸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흥미란 거거든. 흥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워크넷이라는 검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워크넷에서 흥미검사, 그 다음에 흥미검사와 그 다음에 적성검사, 가치관검사 이세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것보다는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이 여섯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 해당되고 코드가 RIAS 한 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RS다, RE다 해가지고 코드 유형이 두 자리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RES다 해가지고 코드 유형이 세 자리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그것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기의 코드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학술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그냥 말로만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그게 일종의 검사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넷이란 검사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이런 유형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R형이라고 그랬죠. R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R형은 이제 일단 기계나 도구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기계, 동물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물질이랄까 그런 쪽에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정해진 원칙대로 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도구나 손 이런 걸 좋아하며 물건을 수선하거나 만드는 걸 좋아한다. 실질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소박하고 안정돼 있고 기계나 장비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또 공구나 기기를 다루는 업무인 기술직, 토목직, 정비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하면 사교적 이 R형의 어떤 반대랄까 그런 쪽이 S형이거든요. S형. 근데 S형은 굉장히 뭔가 사람과 잘 사귀고 사람과 강한 그런 쪽이라면 반면에 R형은 좀 사람을 사귀고 사교적 재능이 좀 떨어지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나는 뭘 만들겠다 혹은 뭘 이렇게 운동을 하겠다라는 동물을 만지겠다 이런 쪽에 그죠. 그래서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걸 좋아하고 현장 기계
그다음에 동물, 식물이랄까 이런 쪽도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솔직하지만 독단적이고 고집 세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신중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좋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이 S형같이 사교적 재능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 이런 걸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 R형의 어떤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 굉장히 사람 사귀는 것보다는 뭐 동물, 식물, 자연,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 몸쓰는 직업 뭐 이런 걸 좋아한달까 그런 쪽이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하면 좀 원칙이랄까 질서정연하고 그 공대생들 보면 공대생들 체대생들 이런 쪽에서 딱 정해지는 원칙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목 여기 보면 토목 건설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대 그다음에 농대 그다음에 또 체대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굉장히 현장형으로 나가서 여기에 관련된 직업도 그런 쪽이겠죠. 예를 들어 군인이라든지 경찰, 소방관이라든지 또 농대에 가서 동물, 식물을 키운다든지 체육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R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R형은 리얼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I형은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뭔가 하면 좀 뭐랄까 호기심이 많다 할까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하면 자연, 사회 현상 탐구 이런 데 관심 많고 또 학구적이고 분석적이고 지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지식의 개발과 습득에 관심 많고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고 현학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리고 관찰, 상징, 체계적이고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연구랄까 새로운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탐구,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거.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다루는 것을 한다. 스스로 지적이고 창조적이고 학구적이고 비판적이며 또 이런 쪽이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굉장히 학구적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의사라든지 안 그러면 과학자, 통계학자, 과학자, 생명과학자 공부하는 직업과 관련된 그런 직업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설득하고 영업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든지, 물건을, 그런 것을 이제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 직업이 어떻게 보면, 홀란드의 어떤, 그래서 I형이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일부가 해당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형은, 굉장히, 어떤 쪽인가 하면요. 틀에 박힌 걸 싫어해요. 틀에 박힌 걸 싫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딱, 사무실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든지 이런 틀에 박힌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자유롭고 상징적이고, 일종의 그래서 예술가적인 기질, 문화,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직업, 이런 직업에 이런 사람들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술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여기 디자이너 계통이라든지 이런 계통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술형.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형은, 아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데 뭔가 하면 사회형은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 상담, 교육, 봉사, 사람과 관련된 직업, 다른 사람의 복지라든지, 동정심, 참을성, 이해심, 동정,
이타적이란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사람,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사, 상담가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이고, 사회복지사,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성직자 등이다. 반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계를 만지거나, 안 그러면 기계 만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 혼자만의 뭐 기계를 만지거나 뭘뭐 이렇게 조립하거나, 안 그러면 뭐 동물과 뭐 식물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좋아하고 굉장히 융통성 있고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득형. 이것은 아까 우리 기업가형, 엔터프라이징 해가지고 기업가형이라고 했는데, 또 설득형 진청입니다. 일종의 나를 따르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스타일. 이런 쪽에 뭔가 하면 이런 쪽은 굉장히 설득하고 지시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담하고 사교적이고, 그 다음에 영업 능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 경제적 성취, 사회적 출세, 야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득력, 영업력 이런 쪽에, 그 조직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지도하고 따르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명예, 인정, 권위에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판매업, 이것도 굉장히 자기가 목표를 하면 굉장히 성취감 느끼게 되고, 정치가, CEO 등 어떤 나를 따르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쪽에.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추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지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쪽을 좀 싫어한달까. 그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형이라고 해서, C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딱 틀에 박힌 거, 안정, 규율, 규칙, 사무, 현실적이고 성질한 거.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하면, 이런 거거든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거 있잖아요. 명확, 정해진 틀대로, 원칙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만 애매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회계사나 어떤 정해진 딱 틀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혼란드란 사람의 어떤 여섯 가지 유형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섭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섯 가지가, 자기가 여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 것이냐? 여섯 가지 가운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크게 사람은 아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듯이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요걸 RIASE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여섯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워크넷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면 코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코드 유형이 예를 들어 RSRA다. 그 다음에 뭐 하면 코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이 한 50가지가 지금 워크넷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마음속에서 내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런 것이 바로 흥미거든요. 그럼 흥미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섯 가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직업이 대충 무엇이다, 이런 걸 이제 아는 것이 좋겠죠. 현실형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나, 그러면 농업 관련 직업, 자연 관련 직업, 뭐, 이라든지, 공대 계통이고, 탐구형은 굉장히 뭔가 하면 새로운 공부하는 직업일, 아까 예술가형,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직업,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직업,
그 다음에 딱 정해진 틀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직업. 이렇게 6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냐. 요 육각형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워크넷에서 검사를 하면 육각형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 유형이 높은 게두 가지. 예를 들어, 나는 RA다. RA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업선호도 검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과제를 별로 안 내주겠지만 꼭 워크넷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워크넷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선호도 검사를 하면, 여러분의 성격이, 빅5 요인이라고 다섯 가지 요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향성, 여러분들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감성.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신뢰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편안하고 잘 지내느냐. 이게 이제 호감성이고, 그 다음에 성실성.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원칙들을 지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높은 게, 점수가 높은 게안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개방성이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빅5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어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어떤, 성격 요인이 나오거든요. 그 다섯 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옆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요. 자기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좀 부탁하는데, 워크넷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의, 이게 나옵니다. 홀란드, 흥미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빅5 성격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자기 코드 유형이 두 가지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50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빅5 요인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신의 장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좀, 우리 워크넷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꼭좀 해봅시다. 이걸 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그랬죠? 우리 일자리 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 검사를 한 사람들에게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뭐 쿠폰을 가게는 주었거든요.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을 옮겨야 될 경우도 있고 고용보험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게이 워크넷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MBT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BTI. 그래서 MBTI가 마이어스와 브리거스가 만든 지표거든요.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의 어떤 심리 유형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엄마와 딸 그리고 이제 손자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성격 유형이거든요. 성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익숙한 걸 찾는 거예요. 깍지를 낄때 어떤 사람은 이 오른손을 위로 알리지만 어떤 사람은 왼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익숙한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MBTI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천적인 거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장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중간에 MBTI 이게 자기 보고 싶 그거라서 자꾸 할 때마다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MBTI를 굉장히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익숙한 걸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인데 에너지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E형이냐 I형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S형이냐 NO형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T형이냐 F형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J형이냐, P형이냐. 그래서 E, I, S, N, T, F, J, P. 이런 네 가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BTI 검사를, MBTI를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웹상에도 무료로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한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것을 해봤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 자기 유형이 어느 쪽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한번 이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또 많이 해보고 만약 개학을 한다면 학생생활연구소 가면 이게 정식으로 검사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간이 검사지로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130명이 되기 때문에 다할수 없기 때문에 간이 검사지로 하는데 학생생활연구소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정식으로 정식 폼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학생생활연구소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여러분은 외향형입니까 내향형입니까? 사람을 사귀는데 어떻게 금방 사귀는 편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까? 사람을 사귀는데 금방 사귀는 편이면 외향형이고 반면에 사람을 사귀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사귀면 진득하게 사귄 사람은 내향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좀 활력이 넘친다는 사람은 내향형이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때 하는 사람은 외향형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을 서너 가지 할수 있으면 외향형이고 반면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내향형이고 사람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할때 굉장히 편안했다. 자연스럽게 나가서 이렇게 박수 받고 소개하고 할때 그런 사람은 외향형이지만 반면에 앞에 나가고 어디 소개받는 게 쑥스럽고 그런 사람은 내향형, 불편하면 내향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여러분이 이 숲을 볼때 나무를 봅니까? 안 그러면 숲을 봅니까? 그래서 전체 숲을 보는 사람은 직관형이고 반면에 디테일이 강한 사람, 굉장히 세부적이고 현재지향적이고 사실적이고 이런 사람의 강한 사람은 디테일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S고 반면에 전체를 보는 눈이 강한 사람은 N라고 여기서 N입니다. N 인투이션 해가지고 N이거든요. 요거 N. SN 해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전체 변화를 바라보고 요거는 현실지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NU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떨어진 것을 보고 아 사과가 떨어지구나 하면 그런 사람은 감각형이고 반면에 뉴턴 같은 사람은 아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직관형이죠. 그래서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문학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N 쪽이고 반면에 공대, 과학, 경영학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은 S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잘 따지는 스타일이냐, 안 그러면 좋은 게 좋다 하는 스타일이냐. 그래서 이쪽은 논리적, 객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고 철저하고 공정하고 따지는 스타일이냐는 T형이고 반면에 나한테 주는 느낌이자 필링, 나한테 주는 필링이라 느낌에 관심 많은 사람은 일종의 F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정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친구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 하면 T이고 반면에 좋은 게 좋다 보여주는 사람은 F라고 볼수 있겠죠. 세련되지 않게 변한 여직원의 헤어스타일 보고 지적질하는 사람은 T이고 반면에 다른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F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형이냐 인식이냐 J냐 B냐 미리미리 준비한 스타일은 J고 반면에 그때그때 하는 스타일은 P예요.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은 P입니다. 이런 쪽은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삶의 흐름에 순응하자 하고 이쪽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J냐 P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메뉴를 시킬 때 어떤 쪽일까요? 글쎄, 이쪽은 딱 자기가 딱 정해진다면
여기는 아마 그때 달라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신속하게 내린 편이냐 하면 이쪽이 J고, 반면에 결정하기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했다가 계속 뜨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B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지금 제시했는데요. 요 그림이 아주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MBTI를 치면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이 특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교적인 유형 해가지고 F가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F가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같은 경우는 ESFP예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굉장히 ES가 있잖아요. ES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SF가 있는 사람은 SF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EP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EP가 있으면 활동적이다. 그 다음에 SF가 있으면 인간적이다. ES가 있으면 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NFP. 예를 해볼까요? 그럼 IN은 어떤 쪽이죠?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NF는 굉장히 진실을 추구하는 쪽이죠. 그 다음에 INFP니까 IP가 있죠. IP는 강조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실을 추구하면서 지켜보는 쪽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건 ISTJ. IS는 현실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ST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IJ는 진지하고 그 한국 사람 특징은 진지하면서도 현실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뭔가 생산성 일을 하는 그런 쪽에 있고 서양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ESTJ라고 합니다. ES는 굉장히 현실지향적이고 그다음에 ST가 있으면 생산지향적이고 그다음에 EJ는 추진력이고 그래서 서양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승은 16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요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아까 저는 무슨 유형이었죠? ESTFP. 한국 사람 제일 많은 ISTJ 세상의 소금형.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 스타일. ESFP는 사교적인 유형. 그 다음에 서양 사람이 많은 것은 ESTJ 사업가형. 그 다음에 ISFP 있는 사람은 항상 입가에 미소가 있지만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은 ISFP.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형, 임금니편의 권력형, 예언자형, 과학자형, 백과사전형, 성인군자형, 잔다르크형, 아이디어뱅크형, 수완 좋은 활동가형, 사교적인 유형, 스파크형, 발명가형, 사업가형, 친선도모형, 언변능숙형, 지도자형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 여러분들 웹상에 어플도 이렇게 무료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BTI 검사를 이렇게 16가지 유형을 해가지고 각각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쪽이죠. 그래서 교육자 아동보육사, 운송업자, 공사 현장 감독, 회계원, 도서관 직원, 디자이너, 레크레이션, 요식업, 간호, 종교교육자, 항공 엔지니어, 격리 직원. 이런 직업에 가지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직업이란 거죠. 반면에 제가 이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될 만한 ISTJ 유형은 도시개발 기술자, 철강 기술자, 관리자, 정부, 경찰, 공익, 회사, 중역, 교정직, 회계 관련, 컴퓨터 시스템, 치과의사, 교사. 이런 직업을 택하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반면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ESTJ는 관리자, 학교장, 교사 이런 직업이 맞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이 16가지 유형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여러분에게 지금 PDF로 만들어서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ISTJ인 사람은 양처럼 순하고 순종적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다음에 정리정돈을 잘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맞는 직업은 기업에서는 전산, 감사 이런 꼼꼼한 걸 좋아하겠죠. 공무원도 교정직이고 금융, 그다음에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좀 법률가라든지 이런 게 맞고요. 그다음에 ISFJ인가요? 이런 직업은 임금 뒷배에 근력하여 현모양청이 해가지고 이런 직업에 맞는 직업은 기업에서 전산 응용 인사 비서, 그다음에 의료,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직 개통, 그다음에 기타 실내장식 디스플레이 경비, 호텔 지배원 이런 직업을 나가면 대박이란 거죠. 그다음에 INFJ 사색형 사람에게 맞는 직업은 기업에서는 조직 개발, 복리후생 마케팅, 예술 분야, 예술가 컨설팅, 그 다음에 봉사, 이런 직업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TJ에게 맞는 직업은 기술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머, 예술, 교직, 전문직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직업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네이버나 그 다음에 구글에서 ISTP 해가지고 직업을 치면 그게 성공할 퍼센트별로 나와요. 이 직업이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다,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다, 뭐 그런 게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을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ISTP에 맞는 직업, 활동적인 직업, 재무, 기술, 기타. 그 다음에 ISFP에 맞는 직업은 예술, 서비스, 의료, 기술에서 컴퓨터 기사, 그 다음에 기계 기사, 그 다음에 방사선 기사, 그 다음에 경찰, 초등교사, 그 다음에 예술 분야는 화가, 무용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NFP에 맞는 직업은 예술, 봉사, 종교, 기업, 그 다음에 INTP에 맞는 직업은 기획, 전문, 학계, 의료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ESTP에 맞는 직업은 공직, 재무, 운동, 기업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ESFP인데 굉장히 활발하고 제가 활발하고 좀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행행동하고 표정이 밝고 건강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요.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 많고, 그다음에 감정적이고 오락을 즐기고 언제나 놀고 싶고 장난이 심하고 붙임성이 있고, 저는 손자들하고 장난을 엄청 잘 치거든요. 단순하고 솔직하고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다. 특히 뭐든지 급하게 해치운다. 제 수업도 보면 굉장히 어디 쫓기듯이 굉장히 급하게 해치우거든요. 그다음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진지함이 부족하고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그래서 맨날 보면 시간 원고 쓰는 것도 보면 꼭 마감 시간 마감돼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레포트 마감돼야 하는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참여의식이 강하고 어디에 어울리는 건 사람 가는 거 좋고 인생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한테 맞는 직업은 교직. 이제 저도 뭐 대학 교수보다는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걸 쓰면 더 잘했을 텐데요. 그다음에 운동 코치, 그다음에 복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저 사진 찍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행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그다음에 서비스직으로서 레크레이션도 저도 배웠고요.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저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사회복지학도 엄청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MBTI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보다 선배고 사회생활을 살아보니까 MBTI를 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맞아 맞아 하고 어떤 저의 어떤 이런 성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맞는 직업이 딱 특히 성격하고 이 직업하고 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몇십 년 동안 직업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자기 성격에 맞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맞아 맞아 하고 하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ENFP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지금 제가 PDF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이걸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16가지 유형별로 직업이 있다는 거죠. 16가지 유형별로 이렇게 직업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16가지 유형의 특징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직업은 아주 뭐랄까 하면 기초적인 직업만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가서 자기의 MBTI 유형 ESFP 직업을 치봐요.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직업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뭐 물론 외국 자료지만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좀 나오고 반면에 이 직업을 아니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직업, 그 다음에 중간인 직업, 그 다음에 낮은 직업 이게 각각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들이 취창업 진로라든지 혹은 진로탐색과 이 생애설계를 들으면서 꼭 하셔야 될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업선호도 검사, 그다음에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 이세 가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MBTI 검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못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간이 검사지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고 한데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에 이런 MBTI를 꼭꼭 누르기만 누르면 자기 유형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기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자기 MBTI 유형을 치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을 치면 그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직업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성공할 직업이 나오고, 반면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 직업, 이 퍼센트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MBTI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넷에서 검사를 하면 우리 대학의 일자리 센터 상담원들이 7명이서 상담을 해주고, 많은 상담에 쿠폰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MBTI, 여러분들 MBTI는 우리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 가면 정식 폼이 있어요. 정식 폼이 있거든요. 그 96문항 뭐 정도 돼한 20분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체크하면 금방 찢으면 결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일자리 센터에 있는 전문 상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무릎을 치면서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또 어떤 교수와의 관계라든지 직장의 관계라든지 자기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조심해야 될 거란 그런 것도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느 보다도 굉장히 좋은 검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서 하는 검사 여러분들 그다음에 MBTI 검사를 어떤 형태든 이번 3주 동안에는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